여 강호동이한테 붙었다 나한테 붙었다 이거. 호동이 그랬어요. 야 수근아 힘들 텐데. 너가 뜨고 난 다음부터 프로그램이 게임화되고. 죄송한데 족감만 다시 발음해 주시겠어요? 근데 전주 가서 감독님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안 좋은 얘기일 수도. 전주에서 또 못 잡았어요. 전주에서 또 못 잡았어요. 아 에유가 아니에요. 지금까지 하신 걸 보세요. 뭐 에유예요. 에유는요. 충분히 가능성이 그게 더 확실하지요 지금요. 감독이 다 다운돼가지고 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. 중요하잖아요. 너 왜 그래? 왜 그래? 너가 뜨고 난 다음부터 프로그램이 게임화되고 이상해졌어. 네가 다 망쳐놨어. 너 때문에 빠지 뺏겼잖아. 중요한 지적이 돼요. 만약에 민물이 망했다. 사실 민물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. 네, 그게 고기가 되게 그 대상어종은 뭐요? 그냥 총무게 되긴 하신대요. 총무게? 어.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. 우리 동신대 붕어 못 봤고. 네, 이거 뭐지? 이거 킹대. 못 봤잖아요. 이거 묵은 거잖아. 이거 두 개 타이틀은 계속 가져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붕어, 잉어 두 개 다 해가지고 배지 두 개를 걸어주시던가. 붕어, 잉어 총 무게 하든가 그냥 뭐. 맨날 붙인 거잖아. 막 걷다 싸워. 본 게 없는데. 본 게 없는데 뭔 대회를 걱정해요. 무슨 대회를 걱정해. 본 게 없는데. 너 대상어종을 너 어디 가서 여기서 얘기하지 마.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. 막 방송 나갈 때까지는. 앞으로 이상해졌어. 야 이수근이 어디 갔어? 어? 이제 찾네. 갔어? 아니 야 어디 갔다 왔어? 아니 씻고 그냥 다 가시면 어떻게 불 다 끄고 왔지요. 어디를? 거기 숙소에서 씻으시고. 야 너는 불 다 끄고 거기 펜션 어머니가 막 욕하고 막 난리 났어요. 야 너는 왜 모든 걸 다 꽁투화시키냐? 아 교수님 이거 예, 교수님 이거 갖고 독가 아 이거 밑반찬 갖고 온 거랑 이거 수근이도 음식 하잖아. 저는 아 이거 돈가스. 이거 뭐 기가 막히죠. 제가 예전에 그 식당에서 이거 엄청 두들겼는데요. 다 두들겼어? 예? 다 두들겼어. 좀 덮여야 되는데. 너무 펴면 선생님 이거 두꺼워서 이거 안 익어요. 아니 이게 아니고 너무 뚫고 펴면 아 선생님 이거 고기가 너무 두꺼운데. 뚜껑에 먹으려고 그랬는데. 고집 부리지 마세요. 두드려 두드려. 이거 하나 또 있어. 야, 수근이 좋다. 두드려. 예. 양념 다 됐어. 이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. 옆으로. 옆으로 가야 돼요. 이상하게 때 이게 우린 이걸로 때려. 아 그걸 때리면 바로 고기가 찢어져요. 넓게 필 때. 에이 상관없어. 아이씨는 아닌 것 같아요. 좀만 아니, 저거 해도. 얘가 그 강식당 잠 했어. 내가 봤어. 네 이거 잘해요. 배웠죠. 네가 하라. 그럼 일주 와서 해야지 마. 아니 펜션 불을 다 펜션을 네가 왜 부를 거? 옛날에 웃으면 목이 와요 그런 거. 맞죠? 그거 두꺼우면 절대 안 입는다니까요. 와, 한 명 있어요. 와이프가 싸줬는데 그래도. 와이프가 싸줬는데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얘는 진짜 달랑이야. 여 강호동이한테 붙었다, 나한테 붙었다, 이거. 호동이 그랬어요. 야, 수근아 힘들 텐데. 갑자기 욱하신다. 낚시인은? 어, 좋다. 낚시인. 오. 낚시인. 오늘 고기 많이 잡았으면 쑥 나왔을 텐데. 하루의 조과를 재밌게 낚시한 거 외에 나머지 조과는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. 죄송한데 조과만 다시 발음해 주시겠어요? 나쁜놈. 수근아 너 지금 부를 때가 너라. 나 이리 와. 너. 아니 방송에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요? 야. 너는 딱 듣고 앉아있다가 조관 이라고 또 막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. 저 좋은 얘기를 부산이야. 박프로님 인기 얼마나 많으신데요. 같이 낚시한다면 낚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난 아니에요. 저거랑 똑같은 거죠. 박세일이랑 라운딩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. 예. 근데 한 3년 같이 있으니까 네. 똑같아.